안녕하세요, 황세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균이 활동하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양배추 발효했을 때 나오는 균인데요. 양배추 장아찌입니다. 양배추를 썰어서 간장, 직간장 넣고 만든 장아찌에서 나온 균이고요. 이 균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죠? 이 국물에 있으니까 국물을 드셔도 되고 양배추도 같이 함께 드셔도 되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번에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양배추 절임입니다. 페클처럼 만든 건데요. 서양에서는 사우어 크라우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서양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한국에서 그 만들어내는 발효, 절임 문화, 뭐 이런 거는 못 따라올 겁니다. 아마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이걸 얘기하자면 어느 정도인가, 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걸 겁니다. 김치만 해도 300종이 넘는데 장아찌는 김치의 5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고요? 장아찌는 그 간장 장아찌, 고추장 장아찌, 또 된장 장아찌, 그리고 절임, 뭐 이렇게 하고요. 그럼 네 가지인가요? 네 가지인데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김치로 만드는 거 종류면 전부 장아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 해보진 못했는데요. 자, 그 다음번에 또 하나 보여드릴 거 있어요. 여러분들 유인균으로 요구르트 만들어 드시죠? 거기에서 나온 건데요. 균들이 굉장히 지금 활발합니다. 그 플레인 요구르트를 좀 떠가지고요. 조금 가라앉혔습니다. 가라앉힌 그 윗부분을 떠서 제가 이렇게 이제 현미경으로, 위상차 현미경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뭐 그냥 천천히 꿈틀거리는 애도 있지만은, 여기 보면은 완전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게 황홀경에 빠져가지고요. 사실은 오래 촬영을 잘 안 하는데 7분을 했습니다. 무려 7분을. 이렇게 7분 동안 얘네들 계속 어떻게 움직인가 들여다보고 이랬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너무나 이뻐요. 더 크게 이제 얘네들을 보고 싶은데 얘네들이 먹고 사니까 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배출을 하니까 또 응가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움직이니까 이제 꼬리도 있고요. 이 아주 큰 바실러스. 이 길쭉한 애들은 바실러스고요. 동글동글한 애들은 구균이라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이제 얘네들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보면은 제가 이제 다른 부분으로도 옮겨갈 수 있는데 옮겨가는 게 막 흐려지니까 제가 한 부분을 놓고 계속 봤어요. 근데 이제 길쭉한 애들도 빠르고 이게 물론 이제 고자에서 꿈틀꿈틀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있지만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균들도 각각의 성질에 의해서 자기 그 지가 가진 특성 이런 거에 의해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좀 천천히 가는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 빠른 사람, 또 느린 사람,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균도 사람 사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잠깐 감상해 보세요. 얘네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제가 마우스 커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저도 같이 함께 보시죠. 빠른 애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얘도 잘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예, 굉장히 길쭉한 애가 움직이고 있네요. 있고요. 되게 속도 빠른 애들이 한참 왔다 갔다 했는데 그죠? 예.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까만 것만 보인다 이랬는데요. 사실 이게 바닷물이 한층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깊고 뭐 수천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요. 이것도 맥 이렇게 물이 층이 있는 것처럼 있어요. 그래서 각각 노는 위치가 있어가지고요. 물론 이제 슬라이드 위에 아주 작은 방울을 떨어뜨려가지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층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 위로 이렇게 보면은 돌려서 보면은 위에 거 밑에 거 노는 층들이 다 따로 나타납니다. 자, 요게 7분을 보려면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번 보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또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엮어갈까 합니다. 이거 말고 수시로 제가 뽑아낸 거 균들의 활동 상태들을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균을 보는 코너만 가지고요. 한번 만들어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보는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